자, 오늘 김남국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의원님. 점점 헌칠해지세요. 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다이어트 하죠? 아, 평생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나마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뭐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인 네. 것 같아요. 마음 건강, 몸 건강 모두. 예. 자, 그렇게 아주 지금 21대 임기 마치시고 네.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을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하면 말이죠.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김남국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또 까불고 있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김남국 의원님이 뭐 때문에 기소된지도 몰라 사람들이. 기소된 줄도 몰라요. 동네에서는. 아니 심지어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심드렁해요.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 또 한동안 이 수급 부패 언론들이 그냥 조희연 그냥 그 조희연을 죽였다고 그렇죠. 신나가지고 떠들 줄 알았는데 그들도 신나지도 않고 그냥 정치 판결 정치 기소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거 참 뭐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은 그 검찰부터 법원까지 아 국민 신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뭐 때문에 기소가 되신 거예요? 지난해 여러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것이 뭐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대선 비자금, 시세 조정, 자금 세탁, 정치자금법 위반 뭐 온갖 걸로 온갖 걸로 고발하고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의혹을 제기했을 때 네. 의혹을 제기를 할 만한 단서가 없었어요. 단서도 없었는데 기초 사실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지. 가능성만으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의심만으로 그냥 기정 사실화해서 보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뭐 거래를 가상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이 가상화폐 거래는 지갑 주소가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가 되어서 그렇지. 이걸로 뭘 뇌물을 받는다거나 자금 세탁을 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투명해요. 불가능해요. 계좌 거래는 저희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외부로 드러나지가 않은데 이 가상화폐는 지갑 주소만 알면 어떤 지갑에서 어떤 것이 어떤 가상화폐가 몇 개가 실시간으로 얼마가 이체가 되는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투명하고 공개적인 게 블록체인의 특징적인 기술의 그렇죠. 특징인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모두가 다 공유를 해요. 모두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뭘 감추고 위조 방지 은닉하고 네. 그럴 불가능한 게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데 네. 이걸로 뭘 했다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웃으면서 잘 지냈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 번도 일체 연락이 없다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2주일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출석을 했는데 네. 고발된 그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던 혐의로 물어보질 않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재산 신고하는 것만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털다가 이제 이거 하나 잡아낸 거야. 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로 그러니까 재직 중 공무원이 재산 신고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네. 징계나 과태료 네. 처분에 불과하거든요. 재직 중에. 예. 그래서 네.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건 징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이걸로 변호사니까 네, 이걸로만 물어봐서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또 검토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소환 조사 받은 지 갑자기 6일 만에 전격 기소가 됩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네. 한 번도 1년 4개월 동안 연락도 없다가 한번 소환 조사 받았는데 전격적으로 기소. 전혀 다른 전혀 특히나 이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네. 네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의무사항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재판 가면은 엎을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떡하나. 왜냐하면 지금은 판사 배당 자체를 불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 컴퓨터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사건 사무 규칙이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원래 사법부가 보수적인 성향인데 거기에 더해서 배당 자체를 불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결코 뭐 방심할 수가 없고요. 아니, 법리적으로 보면은 네. 법리적으로 보면 문제 없잖아요. 법리적으로는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지출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십수 가지로 해서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그 뭐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신기루처럼 없어요. 헛소리를 떠든 거 아니에요. 저만 가상화폐를 투자한 게 아니고요. 예. 30여 명의 다른 가상화폐 투자한 국회의원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장차관들 매번 나오는 게 비상장 주식을 숨겼다. 예. 뭐 뭐를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예. 것들 계속 청문회 과정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지. 사람들도 다 공무집행 방해인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의무 없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로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그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자기들에게 좀 눈에 가시는 정치인을 또 죽이려고 하는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뭐 때문에 저기 기소가 됐는지도 관심들이 없어. 예, 근데 어쨌든 나가서 정의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계속해서 게시판에 여현조 씨하고 뭐 결혼한다고 하는데 축하드린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이제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언제는 그 박주민 의원님과 결혼했다라고 박주민 의원님의 부인이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저하고 결혼했다고 막 했다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 무근. 아니 근데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이 너무 사람이 선량하다고 막 그냥 스캔들을 지어내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 아니군요. 예, 전혀 예.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뭐 교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임기 끝나고 소개를 받았어요. 해남분을 어떤 선배님한테 해남분을 전남 해남분. 예, 전남 해남분 소개받았죠. 예.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전남 진짜 해남 분이시더라고요. 아, 지금 사시는 분? 진짜 전 해남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데이트하기 매우 어렵겠네. 아, 근데 이제 선배님들 입장에서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그 더 교통이 안 좋고 그랬을 때 뭐 해남이고 뭐 부산이고 다 만났는데 왜 안 되냐.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뭐 광주고 서울이고 해갖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만나면 되지. 왜 안 되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해남 출신이 아니라 예. 해남이 분. 아예 해남에 사시는 분. 아유 해남까지 이게 편들어도 뭐 서너 시간 걸리지 않나요? 서너 시간이라 다섯 시간 넘는다. 아 그래요. 여러분 여현조 씨와의 열애설은 다 뻥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장거리 연애 찬성일세. 아니 뭐 여자가 있어야 예 사귀는 거죠. 아 우리 김남국 의원님 그러셨군요. 그 저기 누구야 손문선 씨하고도 아무 관계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 왜 자꾸 이렇게 검찰이고 여러분이고 자꾸 김남국 전 의원에게 뭐 아무도 사실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도봉구의 안귀령님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수박 페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 너무 귀한 분이시죠. 너무 귀한 분이다. 네, 응원 저도 이제 제가 출마 안 했지만 네. 너무 응원했고.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또 안귀령 위원장하고 또 엮을 것 같아서 이번. 저는 이런 스캔들이 부담이 안 되는데 네. 안귀령이 혼삿길 막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제해 주시죠. 안귀령 그 위원장 보면은 지금 도봉구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오늘 도봉구 얘기가 많이 나오네. 도봉산 얘기도 나오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그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뭐 의혹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는 사람들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국정농단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지.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천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선거 때 민생토론회다라고 하면서 그 선거 개입이다라고 계속 지적을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문자 내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예. 식의 그런 예. 취지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공천 당에 공천에 개입했다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진짜 이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제대로 턴다면은 요거 그냥 뭐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할 수도 있는 잘못 아닙니까? 박근혜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2년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천을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이거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그냥 민심을 돌려보는 정도인 건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했다라는 그렇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그냥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단순하게 뭐 지지하는 정도 그 당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놈들이 탄핵안을 제출했잖아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이거에 그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안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이거는 또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혹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뭐 특검법 안에다 이제 집어넣겠다는 건데 특검법을 이제 만약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해충돌 되지 않나요? 그 이해충돌이 되지만 저희가 헌법상에 네. 거부권을 사실은 해석으로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례가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무제한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멈춰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이런 이해충돌건으로 배우자나 본인의 어떤 보험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거부권 때문에 이걸 다 막
체크하고 방어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너무 허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헌법에 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그렇지. 이런 한계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입법이 미비한 상황인 거죠. 또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것도 거부권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남국 의원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네. 이게 그 국정이 이게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력이나 어떤 공권력으로 또 대통령실 그 스피커로 눌러버리고 네. 그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그 무슨 소용이 있나 네. 무력감을 느끼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못할 거라고 봐요. 아 터져 나올 예. 것을. 그러니까 뉴스타마토가 문자를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한 일주일, 10일 전부터 계속 취재 들어갔던 걸로. 그렇죠. 이미 취재를 해놓고 데스크하고 취재한 취재 기자하고 현장하고 약간 보도 시점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림은 그때부터 알겠지만 만약에 근거 없이 보도를 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지. 토마토가 해체 수준이겠죠. 그렇죠. MBC하고는 규모도 비교가 안 되는 언론사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토마토가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지. 그 정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 김건희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네. 불가능한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걸 보니까 이 그 캡처, 김건희가 문자 보낸 그 캡처를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결국 공천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다르지 그거는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그때 만약에 그 문자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아니, 해명을 했다가 비판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바이든 날림은 했을 때는 막 길이길이 날뛰면서 막 난리 쳤는데 지금은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입장을 내는 게 뉴스타마토를 막 공격하지도 않고 자극하지도 네. 않고 그거 봐봐 그 당장 고소한다 뭐한다 뭐 난리를 피울 텐데 그러니까요. 네.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그 기자 제가 어제도 제 방송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 쓴 기자 이름이 아 박현광 기자 이분이 오마이뉴스 있다가 뉴스토마토 갔는데 예. 이분은 아주 팩트 체크가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결국 핵심 증거는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그거 없이 기사를 냈다 전원만으로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킹에서요 여러분들 기사 나올 때 데스킹에서 전원을 근거 없이 보도하는 것은 다 무조건 잘립니다. 근데 확실한 전원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도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우선 텔레그램 메시지를 예.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정치인들 취재했고 예.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지 네. 그냥 전원만 갖고 보도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좀 어려울 것이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쫄고 있는 거야. 숨기기가 어려운 게 아까 김엄마가 이미 보도할 때 뉴스 전할 때 이야기를 하셨듯이 네.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길이길이 뭐 하면서 뭐 기자회견 한 해 만에 그 이미 난리가 나가지고 네. 그 김영선이가 예. 그래서 김영선 의원님께서 난리가 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옮기라고 해갖고 옮겼는데 공천을 못 받고 컷오프가 돼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이야기한 것이 다 국민의힘 쪽에는 전해졌었다. 올해 네. 초부터. 아니 저도 3월에 들었어요. 김영선이가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아, 예. 뭐냐 이게 거기 옮기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컷오프를 당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물까지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아주 아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분이죠. 예. 오선의 의원님께서 시원하다고 예. 이렇게 뒤에 우리 상인분 얼굴 좀 펴줘보세요. 얼마나 지금. 예. 그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상인분 뒤에 표정. 저거 뭐야 이거. 아, 그때 저희가 이게 되게 웃음 소리인데요. 저걸 보면서 저 이제 상인 부동색 위에 저걸 보면서 저 표정 예 아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죠. 저도 그때 이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선의 의원님도 열심히 사는데. 예. 근데 저런 걸 보면은 또 이제 마냥 비웃음만 보낼 게 아니라 와 권력 의지가 상당하구나. 그러니까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보이는 면도 있다고요. 예. 아니 예.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공천 안 준 거예요. 예.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빡치겠어. 예. 그래서 김영선 씨가 지금 아직 저 윤석열 임기가 남았고 공단이나 뭐 공기업 이사장 감사 이런 자리 좀 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허튼 짓입니다. 허튼 짓이에요. 이미 이렇게 공론화가 됐으면은 사실대로 까는 게 나아.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어떤 출구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니까 김영선 의원님과 김건희 여사가 그 약간 성이 같은 성씨인가 봐요. 근데 희소한 김씨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언니 동생으로 또 가깝게 지냈대요.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리어
창원의창은 얼마나 당선되기 좋습니까? 국민의힘에게. 그래서 창원 성산에서 그 양반 누구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허성무. 네. 허성무 의원. 성산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성산이 또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야성이 있다고요? 그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선되기 어려운 곳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선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는 언니기도 하니까 비워. 근데 그 다음에 보통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시다가 보궐로 들어가셨잖아요. 제발 고향이에요. 네, 고향 그쪽에 거창인가 고향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셔가지고 아무튼 지역으로 내려간 거고 보궐로 입성했으니까 한 1년 반, 2년도 못했으니까 사실은 존중해서 한 번 더 이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화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한동훈이가 폭로의 어떤 큰 설계자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일종의 음모론이에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가 다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냥 한동훈이 엎어버렸으면은 한동훈이 또 나중에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는 엿먹고 한동훈은 뜨고 요 그 결과를 그림 그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괴멸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괴멸적 타격을 그 자기 얼마나 모멸감을 줬어요. 뭐 저기 의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시급한 민생 과제여서 당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구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절충안 내놨더니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그 이튿날 있었던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다 취소해버리고 이거 얼마나 이게 당대표로서 면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기도 못 피고 있잖아요. 당에서. 한동훈이가 그렇다고 다이렉트로 주먹으로 그냥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회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이제 그러면은 진짜 재미난 일이네요. 진짜 재미난 일이다. 근데 이건 진짜 이 정도면은 근데 한동훈 스타일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뭐 당무 개입했다 뭐 그러면은 자기 사퇴하라 그랬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했어요. 바로 까버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토론할 때도 나경원 의원이 자기한테 패스트트랙 취하해달라라고 했다고 청탁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청탁했다라는 거 공개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공개해버리고 들이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근데 상대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은 또 현실적으로 진짜 권력이고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 같은데 근데 김용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런 흐름 속에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보겠는가?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설계한 게 아닌가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이 뭐냐면은 바로 개혁신당. 그 이준석 의원이 어제 뭐 그냥 조언한 것일 수 있다. 김건희가. 네. 김건희가 뭔데 5선에 김영선한테 조언을 합니까? 지가 뭔데? 한 뭐 전문 분야가 뭐가 있어? 무당들하고 무당들에 비해서 자기가 전문성은 있네요. 좀 더 영적이다. 뭐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 그쪽에 전문성이 있네. 아니 어디 5선에 김영선이한테 그것도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이거든 이 사람이. 아마 공채 당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 정치를 사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뭘 했다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준석이 얘기한 거는 한마디로 연막을 피운 거다. 연막을 피운 거다. 이게 뭐냐면은 실은 내가 그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제보를 했는데 확인을 해줬는데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거 저 불을 타는 거지. A 의원, B 의원 두 명의 의원이 나왔는데 이 두 명의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한 사람은 천하람, 한 사람은 이준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실제로. 근데 실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제보한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당직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또 색출하고 있어, 이 새끼들. 색출하면 굉장히 누구냐라고. 색출하면 윤석열이 아니지, 사실. 의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눈여겨볼 기사가 뉴스토마토 보도가 된 날, 같은 날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정세석 비서실장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추석을 앞두고 특별감찰 기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누구를 상대로? 대통령실 직원들 전대 행체를 대상으로. 누가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명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2시에 글쎄요. 결론을 낼 상황이거든요. 오늘 결론 내요? 오늘 결론 낼 것 같아요. 어이구야. 그러면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때 선물 받지 말아라. 특별감찰 기간이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뉴스토마토의 공천 개입 이 뉴스와 함께 같이 읽어보면 결국에는 내부 이틀 막 내부 단속력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창원지검이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남권의 신성범 의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신성범 씨가 정보를 흘렸나? 그 측근이 정보를 흘렸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마련인데. 지금 뭐 신성범 의원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10월 10월 10일이겠죠. 네, 10월 네. 10 며칠이겠죠. 네, 네, 10일 정도겠죠. 저도 예전에 대선 때 검찰 주장에 따르면 내가 김건희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을 했다. 네.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 이런 걸로 저를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아이고. 전날 그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전날에 통보가 왔어요. 아. 1301로 해서 왔던 기억이 문자로. 나는데 저는 뭐 수사를 받을 때 일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뭐 증거도 없이 그냥 그러면요 어지간한 의원님들은 다 쫄아요. 그렇지. 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정치에 나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배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되게 그렇지. 쫄아요. 예. 위축돼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보면은 아 이게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도 보면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지금 최재형 목사를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불려가는 사람은 김건희 쪽 대리인 변호사 그리고 검찰 이 두 군데만 불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볼만한 이 판단을 할 근거가 되는 자료들 외부위원들이잖아요. 교수나 뭐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 이런 전문가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이 보고서와 수사 자료 기록들이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불려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엉터리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이 된 여러 기록들이 이걸 보고 과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제 그 최재형 목사님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어렵다는 거죠. 그 대검 앞인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나는 수사 받을 때 검찰이 자꾸 청탁 아닌 걸로 몰고 가서 굉장히 부당한 수사라고 느꼈다. 난 분명히 청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불러. 그니까 안 불러. 이건 네. 뭐야? 그 대놓고 이제 김건희를 봐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요. 또 지금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물론 대통령실이나 뭐 국힘은 강력하게 그 사실 아니다 이러는데 아니 벌어지기 전엔 사실이 아니지.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지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고. 걔들 끝까지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그것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지금 김건희 지키는 게 정권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삶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지. 김건희 여사만 수사 모든 것들을 방탄으로 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에이. 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니까요. 강원국 변호사를 모셔다 놨더라고요. 강원국. 그 헌법재판관인데 이 헌법재판관이 또 윤석열 네. 대통령과 굉장히 특수한 게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아마 헌재 소장이 아니라 뭘 하려고 예전에 그 네. 법무부 검수안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런 법률안을 강일원 아닌가 강일원? 아 강일원입니다. 강일원. 강원국은 죄송합니다. 우리 예. 작가님이신데 아, 강일원은 법제방관인데 이분을 갖다가 수사심의위원장에 있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이쪽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국회와 충돌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정부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걸 했을 때 그때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 참여했거든요. 아. 이 굉장히 가까운 그 사람이 또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 아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도 거론이 됐었네요. 예. 저기 강일원 예. 씨가. 예. 그래요. 그 뭐 윤석열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야 될 수가 없을 텐데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강일원 변호사다. 네, 헌법재판관이었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가 좀 하얀 그분. 그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면은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양반도 엘리트인데. 아, 굉장히 뭔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아,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아, 이 양반이 또 4시 23회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동기 아니야? 동기인 거죠. 네, 뭐, 박범계, 예, 조윤선. 근데, 예, 근데 뭐 엄청 가까운지 술친구인지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걸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이구 야, 사법 연수원 23기면은 많아요. 이름을 외울 정도야. 조윤선, 박범계, 윤석열 그리고 심지어 강용석. 아 그래요? 네. 강용석 완전히 그렇죠. 이정렬. 이정렬 전 이정렬 부장 파산이 맞죠.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다. 주광덕. 예. 주광덕도 있었고. 아이고, 주광덕 남양주 시장. 남양주 시장. 아 이성윤. 오, 이성윤 지검장. 그렇죠. 이성윤 동기인데 물론 예, 나이는 윤석열이가 더 먹었는데 예, 예. 막 그냥 중앙지검장인데 이 새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윤석열이가. 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정말 참. 그 이렇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무혐의 옳았다 이런 수순으로 가겠군요. 예, 여기서 뭐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데 아니 진짜 어떻게 한 표도 얻지 않고 이렇게 나라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게 이 그야말로 살얼음 위에 서 있는지를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탄핵으로 정말 여러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정이 마비가 되고 혼돈과 소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국민의 정말 시민의 힘으로 여러 혼란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네. 네. 법적 처벌조차도 마무리가 되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굳건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 한순간에 이렇게 여지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도 계셨고 네.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을 실패했을까요? 보니까 그때도 저 개혁적 그 법사위원들 우리 김남구 의원님 같은 분들이나 김용민 의원님 예. 같은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계속 겐세일 이은재 표현으로 겐세일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 자칭 조중동 세력인 거죠. 조중동 세력. 조중동의 어디 라디오나 방송 나가면 조중동에 듣기도 좋은 이야기 그쪽에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했다라고 하면 역풍 불 거다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어요. 아, 역풍. 역풍 불 거다. 네, 매번 그러나, 하는 이야기가 역풍 불 거다. 이거. 그러다 지들이 역풍을 맞았지.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한 번에 쓰나미에 휩쓸려갔죠. 네. 그래서 역풍 불 거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다 돌려봐요. 네. 여론조사가 압도적이에요. 얘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자 그랬는데 또 네. 당내의 조중동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역풍 불 거다. 안 된다. 시기상조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래서 당에서 비공개 여론사를 돌려보니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역풍은 무슨 개뿔 이런 거죠.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은 그만해야 되거든요. 또 경기도 자문위원장 이런 데 또 가고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들이 여기서 생존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야당된 거 그래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야당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죠. 아니 당장 본인이 대통령으로 그렇죠. 오셨던 노무현 오셨던 그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셨을 때가 탄핵으로 집권을 했고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네. 통제가 안 됐던 거죠. 특히나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수부 라인인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던 거죠. 야,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법사위에서 그 국정감사 때 볼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아마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질의를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뭐 답변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국정감사 나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냐 뭐라고 뭐 엄청 화를 냈죠. 그 전날까지 술 처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니까 11시인가 11시 반에 잤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셨어? 네, 물어봤어요. 아,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해맑게. 아니 저기 좋아하시는 안주감은 뭐냐 이런 건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때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국회에서 일주일 내내 잤는데 일주일 내내 자고 국감 준비한 국감 준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의료 대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또 안산 사시대 보니까? 예, 계속 안산 살고 있고요. 부모님도 안산 살고 있어서. 아니 무슨 국회의원 이제 더 이상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안산도 사실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출마 때문에? 네. 근데 아직도 사세요 거기? 아 그럼요. 안산에 와. 떠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불편해할 거야? 아 근데 제가 제 조직을 그냥 갖다가 다 그냥 갖다 바쳤어요. 네. 그냥 갖다가 다 하라고. 저는 그 욕심이 없어서 네. 그 뭐 다 그 친한 누나하고 형들이고 막 그래가지고요. 누나는 김현. 김현 누나. 아. 제가 변호인 국정원 감금 사건 변호인으로 4년 반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아, 또 그랬구나. 강기정 시장님이랑 다. 예. 네. 그리고 또 양문석 선배님도 너무 친하고. 그렇죠. 네. 강기정 광주시장. 네, 광주시장. 네, 고향도 네. 같으시. 네. 자, 지금 의료 대란 어떻게. 안산 사정도 심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제 고대 안암병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현장이 굉장히 응급실이나 이런 진료가 원활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시는 분 병문안을 갔었는데 네네. 서울대 분당에 서울대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크더라고요. 네. 처음 가봤는데 동네에 있어요. 아, 완전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 뭐 5시 반, 6시만 돼도 뭐 거기 장사진이래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 줄 서서. 예, 줄 서서. 아이고, 응급실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가. 외래 진료가. 왜냐하면 지방의 전문이나 여러 가지 수술이나 진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서울로 올라오는. 그 분당에 계신 분이 차병원 분당에 있잖아요. 예.
그 분당에 있는 차병원으로 부산에 사는 분이 애를 업고 오셨다는 거야. 오늘 5분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대책이 없는 정권입니다. 뭐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 일상에서 불편함은 없게 해야지. 개혁이 아니라 손 대는 것만 하나 족족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정권을 집권을 하면 다시 한번 그거를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상이나 마음만 막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여론을 잘 만들어가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또 그 기득권을 설득하기 위한 단계단계 이런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선거 때 이걸 저는 이용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학적 근거나 어떠한 의협과의 어떤 의사 논의 이런 것들 협의 없이 그냥 2천 명 툭 던져가지고 이런 의료 대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나는 김건희 뭐 좀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다 그냥 뭐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 뭐 좀 보도 보니까 뭐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지부 장차관 날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여야 뭐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은 뭐 그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얘들도 꺾이고 있어 사실은. 네. 아니 심상치 않다는 거 노도와도 같은 이런 국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어. 네.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엄령 계속 군부를 지피면서 이 새끼들이 계엄령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분노하기 전에 계엄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빼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아이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슬픈데 네. 계엄령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지 김민석, 김병준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의 전략가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신중히 움직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박선원 의원님도 이미 정보 국정원의 정보통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월부터 그 조짐이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말씀하신 거는 박선원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국정원 출신. 아니, 국정원 출신이 자료도 근거도 없이 떠들 뿐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였죠.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고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김민석 최고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론화가 된 거였죠. 네, 준비는 했어요. 내가 봐도 준비는 했어. 했는데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윤석열이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들불같이 일어서 가지고 막 뭐 대통령으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막 분노를 쏟아내니까 쫄았어 지금.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기무사령관, 뭐 국방부장관, 뭐 방첩 담당하는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게 그럼 언론 들이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실 뭐 이쪽에서 막 얘기 나오면 그게 진리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이런 형국 그리고 야당을 뭐 괴담이나 유포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뭐 전혀 아니다 모른다고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2017년 야 모르면은 없는 거니?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수의 아주 아주 소수의 핵심들만 모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합참 의장 시절에 2017년 그 계엄 모의가 되었을 때 문건이 작성되었을 때 합참 의장이었어요. 근데 이 문건이 작성된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합참 의장도 모르겠다. 합참 의장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계엄 은밀하게 아주 소수의 핵심 사람들하고만 논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잘하셨어요. 민주당이 정말 정말 효능감 있는 22대 김남국이 합류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효능감 높은 22대의 맛을 우리가 보고 있고 국가 권력은 윤석열이가 쥐고 있으니까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쿠데타 계엄령 염려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다수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성실한 의정활동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좀 우리 김남국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한동훈 체제를 과도하게 흔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랬죠.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라. 왜 한동훈하고 왜? 한동훈 지금 사면 초과다. 한동훈 막 그냥 법사위에서 그렇게 그냥 사정없이 때리던 분이 갑자기. 지금 여의도에는요 한동훈 위기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
제2의 황교안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아. 내부에서 입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아하.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 그러니까 친윤계가 원내를 꽉 잡고 있고 딱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진 게 국민과 약속한 게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 아닌데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고 있고요. 어허. 이거 했다가는 분열해가지고 난리가 날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의정 갈등 풀어보려고 본인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의정 갈등 풀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냥 킬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냥 거의 그렇지. 끝난 수단이 수준인 거죠. 아니 이럴 때는 그 없던 힘도 막 엄마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당의 어떤 존엄함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심지어는 민생과 관련되어서 전기료라도 조금 감면해주고 조금 뭐 도움을 주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까버리고 추경호는 용산 지정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여의도에는 곧 한동훈 위기설이 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친윤 의원들이 막 흔든다. 이미 흔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텔레그램으로 김건희한테 공개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클 그런 자료를 보내야죠. 체리 따봉과 함께. 체리 따봉과 함께. 그러면 뭐 반응이 오지 않겠어요? 아 김건희 상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지금 윤석열이야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반어법으로 네. 이준석 의원한테 좀 살살 때려라.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게 때리면 되냐. 그리고 저희한테 있어주는 게 좋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의원님을 국민의힘 전직 이제 의원님을 만났는데 네. 한동훈 대표를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반바지 리더십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반신욕 리더십이래요. 반신욕? 밤에 이제 혼자 퇴근해가지고 반신욕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반신욕 하면서 혼자 막 지시를 하고 그러. 지시? 지시. 혼자 지시? 혼자. 뭐 누구한테? 당대표니까 당직자들한테. 아 전화로? 문자로 전화로. 그러니까 소통이 없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아 페이스북 뭐. 메시지 내는 것도 줄글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줄도 안 맞추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내용도 뭐 없이 한 서너 줄 막 올리잖아요. 의정 갈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대표면 전략을 가지고 당내에서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위 전략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검사 출신 사전에 맞습니다. 뭐 논의, 토의, 뭐 네. 협의 그런 네.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술 먹고 반말로 이게 이렇게 하냐, 술 먹고야 이렇게 반말로 하느냐, 아니면은 술 안 먹고 맨정신에 존댓말로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적 소통하고 독선적인 리더십은 똑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한동훈의 위기는 결국 본인 검사 특유의 그런 어떤 독선적이고 오만한 스타일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버려야지. 안 버려져. 자기가 맞춰야지.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 안 돼요? 너무 어렵겠네. 나 윤석열 바꾸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변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예. 한동훈 너무 흔들지 말라 이 말씀에 예. 조금 더 보태서 한동훈이가 갖고 놀기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정말 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이런 거를 살살 이용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님이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렇죠. 같이 연대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건 좋지 않소 한 대표. 예. 예. 이거는 당신이 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남몰래 자주 만나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서 견인해 나가기 딱 좋거든. 위로해 줬대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지. 형은 저 비공개 때. 한동훈이가 지금 적의 적은 동지인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막 차기 주자로 밀어주고 네. 한동훈이가 막 뜨고 이러면 절대 이재명 대표 말을 들을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 한동훈이가 지금 그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면 이용해 먹기 좋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로 한 거는 뭐 다 동의해 준다면서 그럼 그렇게 합의를 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한 10명은 될 겁니다. 한동훈 이제 그 10명을 사실 저기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 요구가 왔을 때 그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래서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200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8명만 모아오면 됩니다. 8명만 모아오면 네. 되니까 그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말 실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동훈한테 당신 이나 나나 윤석열이 무슨 계엄령 선포하면은 나도 다치겠지만 당신이 더 다친다 그런 얘기해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윤석열 물러날 때까지는 공동 운명체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나 죽는 건 그 두 번째 문제고. 맞아요. 당신 죽는다. 개원식 안 온 게 이재명, 조국, 한동훈 세 명 보기 싫어서였다라고 하는데 그치.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었다. 그렇죠. 저기 저 나하고 한동훈하고 손잡고 한남동 관저 가가지고 김건희 앞에서 밸런스 게임하면 나를 선택할 거야. 그럴 정도로 아주 또 한동훈하고 그 왜 점심 약속 8월 말에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거 저 취소를 추경호한테 했다는 거야. 그 저기
당대표. 당대표실에 직접 전하지 않고. 그렇죠. 박정화한테 하지도 예, 않고. 예. 뭐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진짜 캔슬조차도 통보조차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네, 그 김남국 의원이 그 말씀은 대단히 정치적 전략적으로 예, 중요한 말씀인데 적어도 윤석열 물러날 때까지는 한동훈하고는 좀 아주 가까워질 필요는 없겠지만 또 가까워지면 또 가까워지는 대로 국민의힘에서 친윤이 공격하기 좋으니까 남몰래 이 대표님하고 좀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최고의 민생은 최고의 공익은 윤석열 아웃입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제 좋겠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짧게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하고 꼭 뭡니까,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시사전을 해서 여론조사 샘플이 많았어요.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500명에서 800명 정도 표집을 하잖아요. 2,000명. 2,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다자 대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물었는데요.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한동훈 54-35%. 오, 그래요. 상당히 큰 차이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도 했을 때 54%-35%. 이거는 뭐 55%로 굳어졌다는 얘기야. 예, 예. 굳어졌다는 얘기야. 국민들은 양자 대결로 가면은 이제 과반 넘어서 이재명 지지한다. 아, 예. 지금 와 여기 나오네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다른 분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간당간당해. 또 어떤 분은 지는 걸로도 나오고. 뭐 조국 대표는 저렇게 격차가 크네요. 예, 조국 대표님도 높게 나오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시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율도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윤석열의 체제는 다음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도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이 나오면 저희한테는 더 땡큐인 거죠. 한동훈도 검사 때를 벗지 않으면 예, 윤석열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나와봐야. 완전히 윤석열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이런 어떤 후보 검사 출신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번 여론조사가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가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전국에서. 심지어는 TK와 부산에서조차 물론 이제 뭐 10% 이상이 엄청 큰 폭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의미가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덕이 좀 많이 있는데 윤석열 덕에 이렇게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것만은 아니죠. 확실한 개혁성 또 민생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애착과 의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좀 시간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남국 의원님 장외에 계시지만은 큰 역할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안산시장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릴 뿐입니다. 안산시장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쉽긴 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전해철보다 또 1200만 배 잘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계신 분들 이재명 대표 님께서 당원 가입해 주시려고 그러죠. 예, 전국에 지금 당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하신 분이 122만 거의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어떻게 전해철이 네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생각을 하니? 이건 돼. 따로 나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돼. 될 리가 없어요. 나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노멀이 바뀌었어. 뉴노멀이야. 뉴노멀에 걸맞는 정치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치인들, 김남국 같은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은 김건희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측에서 고발한 걸로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은 쉬고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